자, 안녕하십니까. 주식 폭격기 타쿤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대한전선에 대해서 오늘 조금 텐션을 좀 낮추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께 월요일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건 여러분들께 미보도 자료 다시 한번 가져왔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우리가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바쁘신 분들은요. 010-6411-8706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제가 각종 시황들, 앞으로 시나리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미보도 자료, 그리고 나서 텔레그램방 입장까지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월요일날 제가 라이브로 중계해드리면서 핸들링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한전선,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구리 인플레이션이 잘 작용을 했고, 더군다나 일단 전선주 강세가 시기적으로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가를 쭉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초 구간, 이 구간에서 제가 진입하면서 제가 이 구간까지 매수 타점을 드렸는데요. 이 구간을 왜 매수 타점을 드렸느냐 하면,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를 바탕에서, 정보 기반에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이 이평선 자리, 이 이평선 자리가 우리가 지지받을 자리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 매수했고 이 구간 매수 타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팩트,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AI 반도체발 전력 부족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시황,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전력 문제에 있어서 구리 희귀 현상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구간에서 정확히 매수 타점을 드렸는데 결국엔 제 예상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점차 올라가면서 끝점에 와오면서, 아,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다음날인 내일 월요일날 다시 한번 더 올라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 제가 1차적으로 어떤 것을 참고하라고 말씀드렸나요? 구리 가격이죠. 자,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 구리 가격을 여러분들이 차트상으로 일단은 무조건 선물 차트를 봐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일단은 뭐 우리가 봤을 때 3년 기간을 봤을 때 우리가 이 구간, 제일 높았던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거의 가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은 가격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전선 예전 2022년대 가격대를 보면 21,000원대 구간을 올라줬습니다. 물론 한진칼과 이슈 또한 있었지만 지금 우리 구리 현상은 이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뭐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여러가지 뉴스를 가져왔는데 뭐 이거 하나면은 일단은 뭐 정리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AI 반도체, 구리 AI 빨 전력 위기가 다가온다. AI발 전력 부족, 그래서 AI와 전력망 상관관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뉴스 미보도 자료를 가져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뉴스인데, 자, 제가 저번에 이 대한전선이 북미시장에 진출한다고 해서 갑자기 북미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뭔가 심상치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그게 뉴스로 나와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뉴스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뉴스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2024년 4월달 실전 투자자의 3위 성적을 거뒀거든요. 자랑입니다. 네,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미보도 자료를 좀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날짜는 가리고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날짜를 제가 가렸는데요. 대한전선 초고압 케이블 프로젝트 북미시장 진출에 연이어 수주를 입었다. 제가 이상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뭔가 움직임이 북미시장에 갑자기 나가는 것이 이상하다. 알고 봤더니 엔비디아나 여러가지 이 글로벌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전력 문제에 대해서 질 좋고 값싼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대한전선이 그 후보금에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이어죽고 이 날짜 에 맞춰서 뉴스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뉴스 여러분들께 일단 공유를 해드릴 것인데, 자, 010-6411-8706입니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제가 뉴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 좀 이어서 보자면, 자, 머스크 전기 걱정,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로 전환하려면 미국은 전기 출력이 지금의 3배가 필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뉴스는 확실한 호재거리가 되겠네요. 그쵸? 자, 보시면 대한전선 초과 케이블 프로젝트 북미시장 연이어 수주. 3배가 필요하다는 건 지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노후화된 전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서 초과 케이블까지 프로젝트 지금 진출 가능성을 매우 높여줬는데, 그 뉴스를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유 받으시고 이 날짜에만 써서 매매를 하신다면 우리 여러분들 충분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건데요. 자, 내년이면 모든 채를 구동할 만큼 충분한 전력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가져온 추가적인 뉴스는 우리 여러분들이 충분히 호재성이라고 보실 만한 뉴스입니다. 자, 이건데요. 올 들어 벌써 20% 올랐는데 구리 가격 4배 더 뛴다. 언제입니까? 5월 24일 금요일이죠. 자, 여기서 4배.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에서 4배면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자, 여기서 4배가 더 뛴다고 하면요, 앞으로 이 지금 이 선에서 4배가 더 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대한전선은요, 구리 인플레이션 자격 때문에 어차피 올라갈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북미 시장 진출, 또 뭐가 있습니까? 실적. 지속적으로 따라와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연결고리가 있는 게 제가 예전부터 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이 AI 반도체 관련해서 대한전선이 올라갈 것이라고 제가 예전에 제주반도체에 올라갔을 때 그때 제가 제주반도체 추천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주반도체를 보면요, 예전에 반도체 이슈 때문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거 추천을 드리면서 후속 종목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왜? 반도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전력이라는 걸 엄청나게 쓰이게 되고 이런 관련해서 원자재들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결국에 그게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황 자체가 여러분들께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렸던 그 인플레이션 작용, 시황 이런 부분에서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이 주자람방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라이브 방송도 해드리면서 구리 선물가격 반등하면서 전선주 대한전선 역시 반등시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핸들링하고 있던 이유가 이렇게 시황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정리해서 보면요, 제주반도체가 올라주고 나서 이러한 수급들이 어디로 갔나 살펴봤더니 결국엔 대한전선으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자, 이거 몇 월 며칠입니까? 1월 25일이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1월 25일이라는 날짜는 이 날짜입니다. 자, 이 날짜부터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여기서 박스권을 잡아주다가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올라가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수급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대략적으로 시황만 봐도 이렇게가 우리 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정확한 타점을 잡기 위해서 정보나 팩트나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것이지 이런 시황만 알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 이런 수익들은 무조건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한전선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실적, 1분기 실적이 작년 실적에 비해서 76.5%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증가될 거고요. 구리 가격 4배 인플레이션 예상입니다. 북미 시장 진출했죠. 계절 여름 다가오죠. 여름 전력 수요량 많죠? 노후화된 전선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수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야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3위라는 성적은 사실상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받아놓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나 매도하시거나 저보다 시황 보시는 눈이 조금 더 넓다면 여러분들이 3위가 아니라 1위, 2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낮 100만원 벌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1억, 2억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모습들을 나중에 차후 미래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010-6411
8706 이런 기본적인 정보통 같은 걸 받아보셔야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매도하실 때 조금 더 정보에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비교 양상권을 보여드렸는데 결국엔 대한전선 이후에 또 추가적인 종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증권사들은 이미 매집이 들어갔다라고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국엔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는 걸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 최고 증권사 집중 투자 매집주로 보면요, 메이저 증권사에서 이미 냄새를 맡고 여기서 물량대를 쌓아놓고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조금씩 터뜨려주면서요. 자, 그러면서 이 종목도 후속 종목이라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좀 이해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추세들이 이어져 가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 그거에서 답변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핸드폰 갤럭시나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요, 여기 있는 뭐 카메라 칩이나 반도체 칩 그리고 뭐 안테나 칩 이런 게 우리가 핸드폰 출시되자마자 주가가 한 번에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쪽 올랐다가 어디로 갑니까? 반도체 쪽으로 갔다가 안테나 쪽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 추세들이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파악을 했고 그 노하우로 여러분들께 제가 이미 메이저 증권사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까지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대한전선 플러스 여러분들 이 종목까지 무조건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이 기업은 방문을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탐방을 가서 이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와줄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회의를 한번 진행해보고 여러가지 이 회사도 어떤 투자라는 이런 메리트에 있어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정리본을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010-6411-8706이고요.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전선 앞으로 올라갈 길은 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주식 인생은 대한전선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고 한 거는 일단 월요일은 올려줄 것인데 우리가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주고 언제 나와주고 어떤 종목으로 다음 갈아타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오늘 시간 남으실 때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010-6411-8706은요. 자, 수익에 관심 있고 갈증 나신 분들만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보도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뿌리고 있진 않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아직 받지 못했다 이러신 분들도 그냥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시거나 또는 다른 핸드폰을 보내주시면 이런 부분에서 스팸에 등록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잘 캐치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일요일을 통해서 조금 텐션 낮추고 우리 여러분들과 커피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알아드실 분들은 이런 임팩트 있는 얘기였는데 텐션만 조금 낮춘 이런 얘기를 알아들으실 분들은 이미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고 나서 월요일을 준비했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을 버는 사람은요 별거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잠깐 반짝해서 수익을 버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기회라는 건요 누군가에게는 무조건적으로 다 한 번씩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기회라는 것을 잡기 위해선 준비라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 준비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안내를 도와드렸던 거고, 이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 한 번씩 오는 기회도 여러분들은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010-6411-8706으로 여러분들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010-6411-8706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종목까지 따로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푹 쉬시고요. 월요일날 제가 다시 한번 뵐 건데 혹시나 제가 조금 있다가 오후에 다시 한번 방송을 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청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한 번씩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